오크 집성목입니다. 오크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도토리 나무라고도 합니다. 나무 성질이 단단한 하드우드에 속하고요. 단단한 목재라 굉장히 무거워요. 하드우드이기 때문에 내구성과 밀도가 강하고 스크래치나 찍힘, 표면 손상이 다른 원목에 비해서 잘 나지 않습니다. 물에 강하다는 장점으로 오래전 서양에서는 와인 술통이나 맥주 술통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크 한 판 사이즈는 910x2300 37 사이즈이고요. 사이드 핑거 집성 방식입니다. 두께는 18mm, 24mm, 30mm. 단단한 목재라 굉장히 무거워요. 목재 재단을 직접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재 재단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나도 영상처럼 목재를 테이블서에 올려놓고 그냥 밀기만 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편하게 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재단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내가 재단하면 각이 안 맞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목재 판재 원판 48 사이즈 그대로 올려서 재단하시면 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판 자체가 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원판 판재 그대로 올려서 재단하시면 안 되고 끝부분을 약 10mm 정도 날리고 재단하시면 각이 정확히 맞습니다. 참 쉽죠? 오크는 물에 강하고 단단한 목재이기 때문에 테이블 상판, 싱크대 상판처럼 물이 많이 닿는 부분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짜 목공 채널 우드킴 TV. 오늘은 오크 집성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크 목재 이제 다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